예은 씨는 뭐 박진영 씨랑 어떤 갈등 같은 거 없어요? 박진영 PD님이랑은 네. 별로 갈등이 없었는데요. 누구랑? 멤버들. 최초 고백이에요? 네, 저희는 이제 제가 곡을 쓰다 보니까 제 노래는 제가 직접 이제 디렉팅을 해요. 그렇죠. 박진영 PD님처럼. 근데 그 안에서 서로가 섭섭한 게 생기는 거예요. 있지, 있지, 있지. 그러니까 타이틀곡은 이제 박진영 PD님 노래잖아요. 그럼 멤버들이 혼나기 싫으니까 이제 연습을 다 잘 해와요. 제 노래는 몰라요, 멜로디를 잘. 설렁설렁. 아, 연습을 안 해왔구나. 야, 그럼 작곡자도 되게 서운하겠네. 네, 저는 그게. 야, 예은이 녹음이야. 그냥 가자. 뭐 이런 좀 만만해요. 좀 가사. 가사 뭐였지? 뭐 이렇게 보면서 부르는데, 아, 멜로디가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저는 이미 꽁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파트를 나눠요. 저번 앨범 GNO라는 곡을 녹음을 하는데, 그때는 랩이 나중에 나왔어요. 원래 랩 파트가 그냥 비어있다가. 근데 이제 유빈 언니도 본인이 래퍼고, 또 그 제 노래 말고 다른 노래들 랩메이킹을 유빈 언니가 다 직접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노래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랩메이킹도 제가 직접 해서 언니한테 주니까, 언니는 또 자기 스타일 랩이 아니잖아. 안 맞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하면 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언니도 네. 야, 그거 묘하겠다. 같은 멤버인데 그러네. 또 곡 작업할 때 그러니까. 네. 지시하는 것 같고 약간은 네. 이게 소희나 혜림이는 동생이니까 제가 이렇게 더 해봐, 이렇게 더 해봐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알아듣는데 언니니까 약간 언니나 동갑인 선혜가 될 때는 이게 서로가 이게 좀 미묘하죠. 약간 신경전. 그게 생기더라고요. 잘 가다가 이제 그 마지막 랩 때 이제 터진 거예요. 그때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저도 이거 계속 하다가 웃겠구나. 웃겨서 제가 언니 잠깐 나와봐 이랬어요. 언니 잠깐 나와봐 이랬어요. 언니가 그렇게 나한테 총명스럽게 얘기하면 내가 밖에서 나는 뭐가 되냐고. 이제 제가 먼저 질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나도 안 되고 답답해서 화가 나서 이러는 거라고. 나라고 지금 이게 좋은 줄 아냐고. 그렇죠. 그래서 언니도 너무 속상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눈물이 나서 막 울고 더 말은 못 이었어요. 막 싸우진 못하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이러고 그냥 다 접고 내일까지 그냥 녹음이 끝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둘 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왔는데 언니가 그 이제 날 밤동안 연습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다음날 와서 그냥 몇 트랙 한 두세 번 딱 부르고 그냥 오케이. 네. 언니는 언니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서로에 대한 애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마음은 다 알죠. 녹음실 그 싸웠던 영상 있어요? 아, 싸우는 영상은 없는데 네.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본의 아니게 제 곡을 써서 멤버들 녹음 들어가면 멤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